예,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까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15년도 성탄절입니다. 먼저 성탄절 인사를 좀 나누면서 예배 드린다라는 생각 때문에 경직되어 있는 우리 마음을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권사님 반가워요. 고맙습니다.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2015년 성탄절, 오늘에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소개하는 성탄절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성탄절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는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해서 세 가지를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셨는지, 어떻게 잉태되셨다고 말씀하셨나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했죠. 요셉과 결혼하여 부부관계를 통하여 잉태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총각, 마리아는 동정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잉태되심의 목적에 대하여 그 이름을 밝혀줌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출생하기까지 과정을 사건으로 구성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었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요셉, 그러나 총각이었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된 메시지를 두 번에 걸쳐서 전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사람들의 죄에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자다. 그렇게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으며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1년마다 한 번씩 기념하여 성탄절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름대로만 하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그 세상은 어떤 분위기가 되어야 할까요? 이름만으로 하면 사람들을 자기들의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 건져낸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맞이한 이 세상은 어떤 분위기여야 할까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성탄절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화를 얻고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지요. 마태는 이른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직후에 일어난 일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날
뭐,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본문의 개요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물었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헤롯 왕이 사건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뭐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물었어요. 그때 선지자들의 말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인용하면서 헤롯 왕에게 들려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릴 자가 난다고 했습니다. 현직 왕이었던 헤롯 왕은 순간 긴장하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를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죠.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에게 죽음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박사들의 꿈을 통하여 위기는 극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계신 곳이 어딘지 알려지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주의 사자가 그날 밤 요셉에게 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 있으라. 그 말씀 또한 선지자가 한 말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마태는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상 밖의 슬픈 일로 사건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을 찾지 못하여 그를 죽이지 못한 헤롯 왕은 예수님 대신 예수님 비슷한 또래의 아가들을 다 죽이는. 그래서 그 베들레헴 동네에 곡소리가 울려 퍼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2살 이하의 아이들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성탄절이 슬픔의 현장이 되고 말았던 베들레헴의 모습,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탄절에 베들레헴에 등장한 대조되는 두 가지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누구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마태는 어떤 사람들을 소개해 주나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알고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려는 사람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방이라 하면 우리 한국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동방이라 하면 주로 페르시아 제국, 멀리는 인도까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그쪽 중동 지역을 일컬어 동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동방에서 어떤 분들이 찾아왔나요? 박사들이. 박사들이라 하면 오늘날 무엇을 전공으로 공부한 박사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따라서 예수님에게까지 왔나요?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전공한 것 같아요? 아마도 점성술을 전공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그들이 무엇을 전공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이용하여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든 어떻든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어요. 정작 어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유대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데 저기 저 멀리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이라 그때는 이제 점성술이라 하지만 현대 과학으로는 천문학을 공부하는 우주 과학을 공부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일찍이 소식을 잘 듣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지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통로로서 임마누엘 그분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든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지식 또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경배를 해요. 이렇게 경배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경배를 한다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경배를 한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성탄절에 이 세상에는 뭐가 가득할까요? 평화가 가득하겠죠. 더 무엇이 가득하겠습니까? 행복이 가득하겠죠. 왜?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헤어나올 수 없었던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온통 평화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날에 또는 그날 며칠 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는 무슨 소리가 들려왔나요? 평화의 웃음소리보다는 슬픔의 곡소리가 온 동네를 진동시킨 것입니다. 슬픔의 곡소리가 났던 베들레헴, 예수님의 생일의 말입니다. 이제 그 슬픔의 모습, 현장 베들레헴을 중계로 연결하여 현장에서 생중계하는 기자를 불러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우리 현실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말입니다. 그 기자의 이름은 마태예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나요? 소동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동의 현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동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시끌벅적한 거예요. 하하호호 웃으면서 시끌벅적한 거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 소동은 하하호호 웃으면서 평화의 소동이 아니라 긴장의 소동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죠. 그러나 그 소동은 곧 울음소리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 현장에 왜 이렇게 슬픈 울음소리가 가득할까요? 천지를 진동시키고 있을까요? 16절을 보시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았대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내게 와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다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자신에게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심히 노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냈나요?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서 나를 거기로 인도하여 경배하게 하라고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어떤 산의 아이? 두 살 이하
예수님 태어나셨다는 그때를 기점으로 두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안효광 집사님, 사탕 하나 주세요. 지금 가서 주세요. 사탕을 먹고 싶은가 봐. 고기 하나 그건 주세요. 규진이 사탕이 먹고 싶었어? 그래요. 두 살날에 그 아이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냈다 그래. 울음소리가 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들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세상에 왜 아이들이 죽어야 하며, 예수님께서 오신 세상이 왜 슬픔으로 가득해야 했을까요? 선지자들이 들려준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메시지 때문에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은 울음소리로 슬픔으로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 때문에 그때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헤롯이 세웠던 계획은 무엇인가요? 네가 가서 알아보고 찾거든. 그리고 경배하거든. 그 후에 와서 내게 알려다오. 나도 경배하고 싶다. 이 헤롯의 계획이 선한 의도일까요? 악한 의도일까요? 13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으로 들려주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뭐 하려고 하니?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말할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라. 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준 메시지를 들어보니 헤롯이 예수님께 경배하겠다는 그 계획은 어떤 의도인가요? 악한 의도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직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 그 예수를 어떤 때부터? 싹이 자라기 전, 태어났을 때부터 없애버리겠다. 헤롯이 왜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황제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의 자리가 굉장히 치열했어요. 로마 황제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주느냐, 얼마나 많이 아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총독의 자리가, 분봉 왕의 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헤롯 대왕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그 분봉왕의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기로 태어난 예수라는 작자가 유대인의 왕이 되고 나면 자기가 그동안 투자한 것이 아깝잖아요. 자기 자리가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죽여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싹부터 잘라버리려는 거예요. 내가 왜 그것을 일찍 진작부터 알지 못했던가? 나는 왜 알지 못했던가? 가슴을 치며 이제라도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실패한 헤롯이 횡포를 부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날을 기점으로 두 사람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슬픔의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게 된 원인을 짐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권력에 집착한 광인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지키려고 권력을 남용하는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에 슬픔의 소리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자라면 자신의 신하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백성이 되기도 해서 자기와 함께 나라를 경영해갈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와 권위를 위협받을 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들을 없애고 슬픔의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평화의 소리가, 평화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그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권력을 자신이 지키려 하는 한 사람에 의하여 온 천지가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면 그 세상은 평화의 세상이 되겠지만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이처럼 세상을 슬픔의 세상으로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평화의 소리가 가득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세상은요? 울음소리로 가득해요. 평화의 종소리가 세상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울음소리가 이 세상을 진동하고 있다고요. 왜 그런가요? 바로 헤롯 왕 같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오늘의 우리라는 것입니다. 내 자리, 내 권력,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자존심, 이거 하나 지키려고 예수도 무시하고 예수님도 집 밖으로 내쳐버리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권력과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그것으로 휘두른 결과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피비린내가 나고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슬픔의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헤롯이었다면 오늘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오늘의 세상을 갑질하는 세상이라고들 흔히 얘기합니다. 대기업이 작은 기업들에게, 체인점 사장이 체인점 점주들에게 갑질을 한다고 언론에 많이 나오죠. 갑질은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현대문학에서 나온 완장이라는 소설을 저는 기억합니다. 청년 시절에 읽었던 것을 기억해요. 연못지기로 완장을 끼워줬어요. 완장을 차는 순간 이 친구는 완장이 가지는 권력에 매료가 됩니다. 그 완장으로 연못을 잘 관리하고 사람들을 잘 섬겨주면 좋았겠는데 완장이 가지는 그 권력에 매료된 나머지 그 권력을 남용하여 사태를 고약하게 만들어가죠. 오늘 헤롯같이 내가 가진 자리를 빼앗길까 싶어서 내 자리를 내가 지키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내가 가는 곳마다 슬픔의 울음소리가 넘쳐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오빠의 권세도 권세예요, 그죠?
손 위의 권세도 권세예요. 세상 권세는 한결같이 다 군림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종이 되는 권세요, 섬기는 권세인데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싫어하고 내 자리, 내가 지켜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려 하니 가는 데마다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슬픔의 현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평화가 가득해야 하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넘쳐야 할그 세상에 슬픔이 가득해요. 우리 주변을 고개를 돌려 살펴보게 되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내 사랑하는 자식들, 300명이 넘는 자식들을 바닷속에 수장시켜야 하는 세상이에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슬픔 가득한 세상 고개를 돌려보면 참으로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멀리 남으로 돌아보기도 하겠지만 나 자신으로도 돌아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슬픔을 이기지 못한 채 고통에 몸부림치며 마음 아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슬픔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고, 평화를 심어주셨으며, 분열과 다툼이 있는 그곳에 화해와 일치를 심어주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으로 나아가셔서 행복한 웃음소리, 평화의 악수, 서로를 신뢰하는 허깅, 안아줌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찾아왔지만 거리에 캐롤이 울려 퍼지고 종소리가 울려 퍼지지만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슬픔의 곡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나오는 냄새는 서로를 이겨서 자기를 지키려 하는 피비린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화를 주려 하셨는데, 그러나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세상은 평화보다는 전쟁을, 일치보다는 분열을, 화해보다는 다툼을 선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픔 가득한 이 세상에 평화의 사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에 담아 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으니 우리도 화해의 사자들이 되게 하시고 평화를 선포하는 당신의 사자들이 되게 하시며 일치를 심어가고 화해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슬픔을 기쁨으로 회복시켜가는 신실한 당신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